자, 우리 18번에 일단 첫 번째 거 볼게요. 이 대시라고 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인데, 여러분 우리 대타임 생각나는 게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접속사로서 쓰이는 대시 있고, 두 번째로는 관계 대명사로서 쓰이는 대시 있어요. 자, 근데 일단 이 문장에서 두 번째 관계대명사 쓰는 대신 좀 힘든 이유가, 앞에가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봤더니 뭐 deeply라는 것은 매우 깊게라는 부사죠. 부사는 일단 형용사로서 아웃이에요. 그죠? 이거 명사가 써야 되니까 선행사로서는 아웃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문장이 그러면 접속사라면 이제 또 관건이 있어요. 뒤에 문장이, 이거 뒤에 쓰이는 문장이 그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있어야 돼요. 완전한 문장이라는 건 뭐냐? 최소한 주어와 동사와 동사가 타동사라면 그게 목적어까지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뒤에 문장이 혹시 동사 뭔지 아시는 거예요? 동사. 바로 함이란 단어예요. 함에 S가 들어가 있죠. 내가 알고 있는 함은요, 선생님, 뭐, 해로운이란 뜻이, 맞아, 형용사로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동사로 쓰이는 함이에요. 해를 끼치다. 자, 그렇다면 주어는 자동적으로 그 앞에 있는 doing so인데, 엄밀히 말하면 doing이 주어예요. 얘가 주어, 뭐, Hans가 동사입니다. 왜? doing이란 것은 보다시피 동사에 ing가 붙어서 문장 맨 앞에 쓰면 동명사예요. 뭔 하는 것. 그죠? 뭔 하는 것이라고 끝나는 동명사. 영어에 동명사가 주어로 쓰인다는 건 이거는 단수 취급을 한다라고 여러 번 했대요. 하나 행동이니까. 굳이 해석을 한다면 so는 그렇게입니다.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썼대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자, 그러니까 우리 동사 수의 일치로 동사가 해를 끼칩니다. 피해를 줍니다라는 뜻이겠죠. 무엇에? 그 제품의 퀄리티, 품질에 영향을 준다. 주어, 동사, 그리고 그 피해를 끼치는 바로 여기서 따지면 정확히 말하면 이 퀄리티가 목적어겠죠. 우리가 문제 완전하죠? 그럼 여기서는 지금 대신 접속사 대시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앞에 문장에 그 manufacturer cost 다음에 so와 that. 어디서 많이 봤죠? so that 꿈이에요. 매우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매우 뭐뭐해서 that은 그 결과 뭐뭐하다라는 so that 구문의 that이에요. 당연히 so that 구문의 that은 접속사 that이겠죠. 그래서 여기 문장의 that은 일단 큰 문제가 없어요. 두 번째, basically라는 단어인데, basic이 기본적인이라는 형용사고, 여기에 지금 보다시피 ly가 들어가는 것은, 아, basically 우리가 그 basical 하면은 기본적인이라는 형용사고, ly가 붙으니까 기본적으로라는 바로 부사입니다. 영어에서 부사를 쓴다라는 말은, 잠깐만요. 혹시 이 자리가 부사가 아니고 형용사로 쓸 자리인데 부사 쓴게 아닐까라고 우리가 이제 추측을 많이 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사가 하는 역할과 형용사 하는 역할을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형용사 하는 역할 굉장히 우리가 많이 했어요. 형용사 뭡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형용사 하는 역할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 줘요. 옆에 되게 적을게요. 형용사가 만약에 쓰인다면, 만약에 basic이라는 또는 basical이라는 형용사가 쓰인다면, 형용사 하는 역할은 뭐 뒤에 있거나 앞에 있는 어떤 명사를 수식해 줘야 돼요. 이렇게 명사를 수식해 주는 것이 우리가 일단 형용사 하는 역할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요, 문장에서 주어가 됐든 아니면 목적어가 됐든, 물론 주어나 목적어도 다 명사예요. 이런 애들을 보충 설명해 주는, 다른 말로 보어의 역할을 쓸 수가 있어요. 형용사가 하는 역할. 그럴 때는 단독으로 써요, 혼자. 오케이? She is tall 하면 tall이라는 단어는 형용사로서 she라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혼자 쓰이는 경우. 자, 근데 여기 문장을 봤더니,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과연 요것과 우리가 제일 많이 헷갈리는, 많이 basically라는 ly가 붙은 형태가 있다면 부사인데, 부사는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럼 일단 얘도 꾸며준 역할을 하지만 뭘 제외하고 명사 빼고 나머지예요. 명사 빼고 나머지란 것은 다른 부사나 또는 다른 형용사나 또는 여기서는 지금 하나 더 있죠. 동사. 이런 것들을 부사가 수식해 줍니다. 물론 문장 전체도 돼요. 문장 전체를 수식해 주든 맨 앞에 쓰이기 때문에 거의 우리 이건 모를 일이 없어요. 자, 그럼 과연 여기서는 뭐냐 이것 중에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잠깐 적을 시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2번의 이 베이스컬리가 맞다면, 이게 만약에 맞다면, 얘가 하는 역할은 조금 전에 말했던 부사하는 뭐 동사나 아니면은 뭐 다른 형용사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문장에서 지금 봤더니 그들은요, 탭이란 말은요, 우리가 집어넣다 하면 탭, 이거요. 탭이에요. 툭툭 치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 공짜 돈을 뭐 집어넣는다라는, 선생님 앞에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그럼 이 베이스컬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툭툭 치다라고 하는 이 있죠. 비동사 플러스 ing인 이 동사라고 말해야겠죠. 여기서는 이거를 이렇게 수식해 준 역할. 그러면은 우리가 뭘로 볼수 있을까요? 동사를 수식한다. 사실은 동사라고 보기 좀 애매해요. 이게 왜? 엄밀히 따지면 얘가 동사예요. 그죠? are가 동사예요. 비동사. 그럼 여기는 탭핑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ing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동명사이거나 현재 분사. 이때는 뭐뭐 하는 중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행형. 나는 잠을 자고 있는지도 I am sleeping에 sleeping은 하고 있는 중이라는 현재 분사예요. 그럼 여러분 기억나세요? 분사라고 하는 게 하는 역할이 뭐예요?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래서 의미상에서는 동사지만 구조상에서는 얘는 형용사야. 그럼 어쨌든 이 부사는 이 형용사를 수식한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죠. 이게 굉장히 말이 많아요.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are tapping까지가 동사다. 하지만 또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are가 동사지 왜 tapping이 동사냐? 탭핑이란 것은 ing, 현재 분사다. 얘는 형용사다. 라고 분리해가지고 보는 이두 가지 종류의 문법 설명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게 맞냐? 선생님 참 뭐라 말하기 애매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basically라는 부사가 할수 있는 역할은 이거를 동사로 보든 형용사로 보든 어차피 이 자리에 들어갈 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었고요. 세 번째는요, needed인데, 어디 볼까요? 자, 여기에는요, 이 as long as란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as long as 뭡니까? 뭐뭐만큼 긴이죠. 그건 틀렸어요. 왜? 이게 문장이 맨 앞에 쓰였단 말이에요, 지금. as long as가 뭐뭐만큼 긴이란 말을 쓰려면 앞에 다른 문장이 있고 비교하는 그 중간에 들어갔을 때 쓰는 건데, 이렇게 문장이 맨 앞에 들어가는 경우는 없죠. 그리고 그 뒤에가 지금 문장이 이렇게 쓰여서 주어, 동사, 문장이. 그렇다는 얘기는 이 as long as는 접속사란 뜻이에요. 접속사.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그럼 접속사로 쓰이는 as long as는 전혀 뜻이 달라요. 뜻은 뭐냐면, 뭐뭐 하는 한이라는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자, 알아두셔야겠죠, 이거는. 해석을 해보면, 뭐 하는 한, 그 기계나 또는 직원의 트레이닝이, 이게 일단 문장의 주어겠죠? needed가 동사일까요? 물론 동사일 수도 있습니다만 혹시 뒤에 부분 봐보세요. 뒤에가 이게 코스트라는 동사 나왔다. 코스트는 비용이 들다라는 동사죠. 그죠? 그러면 뭐야? 얘는 동사가 아니네. 그럼 뭐지? 영어에서 동사가 아니면 쓸수 있는 뭡니까? ed가 붙는 건 과거 분사 pp죠. 앞에 우리가 이 현재 분사와 함께 과거 분사라는 것은 역시 명사를 수식해 줍니다. 여기서 명사랑 앞에 있는 이 직원의 훈련이라는 이 트레이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꾸며준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맞냐 틀리냐면, 영어에서는 needed라는 과거 분사도 쓸수 있고 형용사이기 때문에 또는 needing이라는 현재 분사도 쓸수 있어요. 그거 두 가지의 그 구별은 어떻게 한다? 이 앞에 수식하는 이 명사가 이 행위를 직접 하면 능동의 관계면 뭘 쓴다? 현재 분사를 써야 됩니다. 반면에 이 명사가 수동의 관계면 이때는 PP를 써야 됩니다.
자, 직원들에 대한 훈련인데, 직원들의 훈련이 뭔가를 필요로 하나요? 필요되어지나요? 뒤에 문장 봤더니, productivity improvement란 말은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서 필요되어지는 훈련이란 말을 써야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 needed란 단어는 앞에 있는 이 training을 꾸며주고, 필요되어지라는 것은 수동의 의미를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거 분사인 PP를 쓰는 게 문제가 없는. 자, 여기는 핵심은 반드시 이 문장 뒤에 동사가 있다라는 거 구별 못하면 이건 무조건 틀려요. 여기는 지금. 근데 그러려면 또 아까 앞에 말한 것처럼 as long as라는 게 문장 맨 앞에 쓰이면 이게 접속사로 쓰인다는 것도 모르면 또 틀리는 이런 복잡한 상황입니다. 일단 체크 좀 해놓으시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needed라는 단어는 과거 분사로 우리가 판명됐고, 다음 거 봅시다. 자, 일단 내 눈에 일단 5번 먼저 볼게요. 답은 4번이 잘못됐는데 5번 먼저 볼게요. 왜 5번부터 보느냐? 너무 쉬워요. 아라는 거 보면 이게 지금 동사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and 보이시죠?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이 병렬 구조라는 거나 이 and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에 관련된 문제를 많이들 보실 겁니다. 보셨었던지 앞으로 많이 봅니다. 왜? 우리 and라는 것은 등위 접속사라 그래요. 엄밀히 따지면 이 앞과 이 뒤는 동등한 아주 독립적인 두 개의 문장을 붙여서 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보다시피 그런데 왜 선생님 여기는 주어가 없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왜 동사가 나와요? 여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단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에 겹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같은 경우는 그거는 생략하고 나머지만 쓰죠. 자, 그럼 여기 문장에서는 앞에 문장의 동사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이니까. 바로 raise라는 게 동사입니다. 앞에 문장에. 그럼 자연스럽게 그 앞에 있는 자 productivity improvement라는 거. 엄밀히 따지면 improvement가 주어가 되는 거야. 생산성의 개선점들, 개선하는 것들이라는. 자, 단수명이 복수입니까? 복수명사죠? 그래서 이것과 함께 쓰이는 뒤에 동사도 역시 복수동사. s, is가 안 붙는. 자, 그러면 이 지금 두 번째 문제에 여기 사이에 지금 빠져 있는 건 바로 여기 부분입니다. 안타깝게도, 자, 여기가, 뭐야, raise라는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반 동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도 일반 동사 쓰면 좋지만, 여기는 병렬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전부 주어는 공통이에요. 복수형 대의로 바꿔 쓸수 있는 복수형 주어 쓰였기 때문에 당연히 아라고 쓰는 복수형 동사가 수의 일치로 맞아야겠죠. 이거는 나름 쉽게 나오는데 문제는 4번인데 이건 굉장히 많이 틀려요. 왜 틀리느냐? 일단 해석 한번 해볼까요? 여기 여기서부터 잠깐만요. 여기까지 일단 뒤가 더 있는데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보세요. 이 생산성의 개선점들은 as 여기가 나와 있습니다. as. 이게 아까 말했던 중간에 들어가는 as야. 뭐뭐만큼 뭐뭐 하다는 뜻으로. 자, 이 개선점들은 뒤에 동사 뭡니까? 뭐뭐입니다라고 여기 동사 들어갔죠? important to the economy. 경제라는 것에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게 뭐만큼? 그들이 두 번째 해당되는 거. 자, 여기 이렇게 쓰실게요. 경제에 중요한 만큼 to the individual business. 무엇에 중요한 만큼 경제에 중요하다. 개인의 사업에, individual, 개개인의, 잠깐만요. 개개인들의 사업에 그들이 중요한 것만큼, 뭐야, 경제적인 부분에도 또한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자, 동등하다는 뜻인데, 문제는, 저기 이 부분이 왜 잘못됐느냐. 동사인데, 둘을 쓰려고 봤더니, 앞에 문장에 쓰이는 동사랑, 뒤에 있는 문장에 쓰이는 동사랑 비교해 볼까요? 앞에는 비동사거든요. 뒤는 두는 일반 동사예요. 근데 의미상 봤을 때 여기에 들어갈 것도 뭐냐면 여기에 들어갈 게 뭐냐면 개인적인 사업에도 중요해요. 근데 그거는 뭐만큼? 경제에도 중요한 만큼이라는 말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자 앞에 문장의 동사가 보다시피 비동사 are가 들어가 있는데 뒤에는 갑자기 do라는 일반 동사를 쓰는 건 맞지 않죠. 왜?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 같은 걸 지금 동등하게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앞에도 중요하다. 그럼 뒤도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사실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느냐? are라고 하는
앞에 들어가는 이 단어 같은 것들을 써야 돼요. 근데 언제 do를 쓰느냐? do를 쓰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뒤에 문장에서 뭐 as day 다음에 do를 쓴다? 이 do는 뭐냐면 우리가 다른 말로 대동사라고 불러요. 대명사처럼 어떤 동사를 대신했을 때 써요. 왜? 그 동사가 일단 만약에 앞에 문장이 어떤 거 모르지만 뭐 day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c가 나왔다고 칩시다. 뭐 대충 문장을 썼을 때 그럼 뒤에 만약 이 자리에 c를 쓰면 나머지 여기 해당되는 문장들의 목적어 모두 다 써야 돼요. 그게 너무 귀찮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대신해서 앞에 쓰인 동사가 뭐기 때문에 일반 동사니 뒤에는 일반 동사를 대신해서 쓸수 있는 대동사 do나 does나 과거일 때는 did 중에 하나를 써서 앞에 문장을 줄여 써버리자. 이런 경우에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하고 제일 많이 우리가 그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리에 뭐 am, are, is나 과거일 때는 was, wanna, was 같은 거를 실제 이것과 이거를 틀리게 해가지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뒤에 문장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려면 역시 이것도 앞에 들어가는 동사가 바로 비동사가 들어갔을 때. 이럴 때는 뒤에는 거기에 맞는 비동사를 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는 앞에 부분에 분명히 비동사를 썼어요. 그럼 뒤에도 비동사를 이용인 are를 이용해서 문장을 써주는 게 맞다. 라는 거. 이거 잠깐 적어 주십시오. 이게 지금 18번 문제고, 20번 하나 더 볼게요. 자, 여기서 한번 끊겠습니다.